다른 부서보다 월급이 많다. 그럼 미끼? 미끼 상품. 모든 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진짜 1분 1초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고, 뭐 당연히 화장실 갈 시간 없고 물 마실 시간 없지. 밥은 못 먹어도 욕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 오늘은 응급실 간호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니가 알려줄게. 일단 기분 좋으라고 장점 먼저 시작할게. 가장 첫 번째, 다른 부서보다 월급이 많다. 사실 이게 응급실의 최대의 장점이지. 월급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 언니가 얼마 전에 응급실 간호사 월급에 대한 영상 올렸잖아. 거기에서도 말했는데 응급실은 특수부서기 때문에 특수부서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물론 뭐 다른데 ICU나 수술실 이런 데도 나오지. 나오는데 그런 데보다 응급실 특수부서 수당이 세. 아마 우리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병원도 다 그럴 거야. 응급실 특수부서 수당이 다른 특수부서 수당에 비해서 가장 높기 때문에 월급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언니 생각에는 응급실 특수부서 수당을 많이 주는 이유는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응급실 가고 싶어하는 신규 간호사들은 되게 많은데 경력직 간호사들은 응급실 별로 안 가고 싶어해. 기피 부서야.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줘야 응급실 올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그럼 미끼? 미끼 상품.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병동은 나이트 때 간호사 인력이 좀 적잖아. 나이트 때는 막 검사 같은 게 없고 이러니까 인력이 데이 이브닝 나이트 중에 나이트가 제일 적거든. 근데 응급실은 사실 그런 게 없잖아. 데이도 바쁘고 이브닝도 바쁘고 나이트도 바쁘니까 나이트 간호사 인력도 많아. 내가 나이트를 해야 되는 개수가 많다는 뜻이겠지. 나이트 인력이 많아야 되니까 내가 그만큼 나이트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언니 같은 경우도 언니랑 동기들, 병동에 있는 동기들 보면은 나이트 뭐 한두 개씩 할 때 언니 막 네 개, 다섯 개씩 했거든. 나이트를 많이 한다. 그러면 뭐야? 나이트 수당?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또 돈이 돼. 그러니까 특수부서 수당 나오고 나이트 수당 많이 나오니까 월급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진상 환자도 퇴근하면 안녕이다. 응급실은 왔다 가는 환자들이 많잖아. 병동처럼 이렇게 입원을 오래 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치료받고 가고 뭐 이런 환자들이 많잖아. 물론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 대기하거나 하는 환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금세 치료받고 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진상 환자가 한 명 왔어. 그 진상 환자가 막 완전 난리를 쳐. 진짜 너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근데 그 사람 내일 다시 안 봐도 돼. 병동은 내가 오늘 퇴근하고 내일 또 출근을 하면 그 환자 어떻게 또 봐야 되잖아. 응급실은 퇴근하면 다음날 그 환자가 있을 확률이 적어. 그러니까 진상 환자를 만나더라도 그 듀티만, 그 날만 버티면은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장점이지. 그리고 세 번째, 한가할 때는 진짜 한가하다. 이런 한가한 날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근데 이 한가할 때가 진짜 엄청 한가해. 병동은 루틴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한가하다고 해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 진짜 막 병상이 싹 비지 않는 이상은. 응급실은 만약에 한가해서 환자가 안 와, 그러면은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야. 언니가 기억에 남는 게 딱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2009년 여름인데 태풍이 온 거야. 태풍이 와가지고 막 비바람 치고 천둥번개 치고 막 난리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올 거 아니야. 안 나오니까 그만큼 덜 다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막 조금만 아파도 응급실 뛰어오던 사람들이 좀 버텨보는 거지. 태풍이 왔으니까. 그래서 환자가 안 와. 그날은 있잖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119 들어오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 119도 이제 태풍이 너무 많이 오니까 외래에 가려는 사람이 119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가끔 이렇게 접수가 떠, 환자 이름이 접수가 떠서 환자 왔나 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증명서 있지, 보험회사 제출하는 증명서 떼러 오는 사람들. 진짜 환자를 기다려 본 거는 처음이라니까. 그런 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 때. 메르스 때도 진짜 환자가 별로 없었어. 이게 하도 난리니까 병원 가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웬만하면 응급실로 안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메르스 때도 진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 이렇게 한가할 때,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한가해진다거나 그럴 때는 진짜 한가해. 자, 그리고 네 번째,
모든 과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이거도 너는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 내가 언니가 말하는 모든 과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모든 과 의사랑 연애를 할수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간호사도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아플 때가 있겠지.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간호사는 아파도 병원에 와서 죽어라.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파도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출근을 했어. 몸이 좀안 좋아. 그러면은, 물론 너무 아프면은 일안 하고 바로 가서 진료를 봐야겠지. 근데 그냥 적당히 아파. 적당히 아프고 막 예를 들면 어디가 좀 불편한데 이게 왜 이런지 궁금해. 병동 간호사야, 내가. 그러면은 일을 하다 말고 외래를 접수해서 진료를 보러 갈 수가 없잖아. 일을 하다 말고 막 응급실 가가지고 진료 볼수 없잖아. 약간 그렇잖아. 눈치 보이고 좀 그렇지. 근데 응급실 간호사는 내가 막 예를 들어 배가 아파. 배가 좀 아파서 내과 진료를 보고 싶어. 근데 응급실에 내과 환자가 있어. 내과 의사가 내려왔네. 그러면은 그 의사가 환자 보고 시간 좀 남을 때배 아픈데 좀 봐줄 수 있냐? 그러면은 뭐 진찰 해보고 필요하면 약 처방 해주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아니면 외래를 가봐라 뭐더큰 데를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일하다가 뭐손뚝 찢어졌어. 그러면은 병동 같은 경우는 응급실 내려와서 접수하고 진짜 일반 환자처럼 대기해가지고 진료 보고 이래야 되거든? 우린 약간 뭐라 그래, 응급실 VIP. 그러니까 뭐좀 찢어졌어. 그러면은 바로 응급의학과에서 쭉쭉쭉쭉 깨매주는 거지. 그런 점이 좋아. 그러니까 모든 과 의사들이 응급실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환자가 있어야 내려오지만, 응급실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고, 내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바로바로 진료를 볼수 있다는 거?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 자, 이제 단점. 단점이, 진짜 단점이 단점이다. 먼저 첫 번째, 바쁠 때는 진짜 미치도록 바쁘다는 거. 근데 바쁜 날이 겁나 많다는 거. 진짜 바쁠 때는 어떤 정도냐면, 이게 뭐 일을 할때 사람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일이 이렇게 머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몸으로.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막 하고 막. 진짜 이렇게 일을 한것 같아. 진짜 1분 1초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고, 뭐 당연히 화장실 갈 시간 없고 물 마실 시간 없지. 겁나 바빠. 아니 이렇게 바빠도 되냐 싶을 정도로 바빠. 근데 이거는 바쁜 거를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지. 언니가 한 가지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아까 전에 장점 중에 하나가 한가할 땐 진짜 한가하다 그랬잖아. 언니가 그 2009년 그 태풍 오던 날 한가함을 경험을 하고, 2010년에 됐지. 2010년에 내일 태풍 온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다음 날 대기했어.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이제 막 준비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다. 오늘도 환자 없겠지. 작년에 태풍 왔을 때 환자 없었으니까 오늘도 환자 없겠지. 이러고 막 룰루랄라 이러고 출근을 했어. 출근하는데 언니가 그때 마티즈 끌고 다녔는데 핸들 막 돌아가. 진짜 바람이 너무 부니까 핸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 그래도 기분 좋게 출근했어. 출근해서 언니 차를 대면 주차장이 병원 길 건너, 4차선 길 건너편에 있는데, 그 4차선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주차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그 길에 허리 부러진 나무를 내가 두 그루를 봤거든. 나 어쨌든 그거 상관없어. 막 갔어. 출근했어. 기분 좋게 옷 갈아입고 딱 들어왔는데 진짜 출근하자마자 인계도 못 받고 뒤지게 바빴어. 진짜 유리창 깨져갖고 막 온몸에 유리 박혀서 온 사람 있었고, 막 오토바이 있지. 오토바이가 날아온 거야, 태풍에. 오토바이가 날아가지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다친 환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비 초소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린 환자도 있었고, 진짜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아수라장. 진짜 돗대기 시장. 장난 아니었어. 2010년에 너네 그 곰파스 온거 알지? 그날이었어. 언니 막 되게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뒤지게 바빴던 날이지. 이렇게? 와, 진짜 상상할 수 없어. 바쁜 게 이게 정도가 없어. 그러니까 뭐, 바빠도 어느 정도 바빠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 마지노선이. 근데 응급실은 마지노선이 없어. 그냥 계속 바쁜 거야. 그래서 바쁠 때는 진짜 환장하게 바쁘다는 거야. 두 번째, 주말 오프가 적다. 응급실은 주말이 진짜 바쁘거든. 주말 빨간 날, 뭐 명절 연휴 이럴 때 바빠. 병원 안에 있는 외래도 진료를 안볼 뿐더러 그 바깥에 있는 병의원들도 보통 빨간 날이나 주말에는 쉬잖아.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막다 쏟아져 오는 거야. 그렇다고 중증 환자가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주말에는 평일 대비 진짜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 그렇다 보니까 인력 배치를 주말에 많이 해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주말에 일을 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지. 명절 때도 마찬가지지. 긴오프 뭐 3일, 4일 이렇게 쉬는 날이면 내가 3일, 4일 다 온전히 쉴수 있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뭐운 좋으면 하루 이틀 쉬는 거고, 운 나쁘면 진짜 내리 연휴 내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니가 10년 동안 응급실 있으면서 추석이랑 설날을 20번 겪었겠지. 그 20번 중에
차례 지내러 시골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불가능해, 이게.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해에 첫 명절은 좀 보내주는 편이야. 이거 약간, 우리만의, 뭐라 그래, 약속? 근데 만약에 결혼, 그런 이벤트가 없다. 그러면은 특별한 일 아니면 그냥 명절 내내 일한다고 보면 돼. 그렇다 보니까 주말 오프가 적으니까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는 주말에 쉬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같이 쉬는 날이 많지 않은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밥은 잘못 먹는데 환자하고 보호자한테 욕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간호사라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긴 할 텐데, 근데 응급실이 좀 유독 심한 것 같아. 언니 생각에는. 유독 더 심한 이유가 응급실은 일단 내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다 되게 민감한 상태로 오잖아. 물론 본인들이 응급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은 응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응급실에 온 거잖아. 그막 기분도 안 좋지. 다쳐서 왔는데 뭐 응급실 기분 좋게 왔겠어? 기분 나쁜 상태로 왔는데 막상 병원 와보니까 나를 환자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기다리래. 1시간, 2시간 기다리래. 기다리다 보면 막, 뚜껑 열리지. 뚜껑 열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마디 살짝 삔또 나간다. 그러면은 막, 와! 막 이렇게 폭발하는 거지. 그렇게 폭발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사실 누구야? 이러면 너무 슬픈데, 제일 만만한 게 간호사인 거야. 옆에 환자가 시끄러워도 간호사한테 욕하고, 의사가 안 내려와도 간호사한테 욕하고, 그냥 앞에 있는 간호사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지. 언니 옛날에 진상썰 풀은 적 있잖아. 욕 진짜 심심하면 먹어. 밥은 못 먹어도 욕은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약간 멘탈이 강해지는 것 같아. 응급실 간호사 하게 되면. 언니 원래 강했지만 더 강해졌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응급실 간호사의 단점 중에 가장 너무 슬프고 큰 단점이고, 언니가 지금은 응급실을 떠났다고 했잖아. 언니가 응급실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 슬프다, 또 생각하니까. 네 번째는 신규 간호사가 적응하기 힘들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언니 생각인데, 언니가 처음 응급실 발령받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거든? 일단 나는, 할줄 아는 거 바이탈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 알아야 될게 많고. 그리고 바쁠 때는 막 뒤지게 바빠. 막 진짜 뭐 내가 아무리 10년 차여도 막 진짜 막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 아, 하물며 이제 막 들어온 신규가 뭘 알겠어. 그막 뒤지게 바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배우는 것도 힘들고, 선배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것도 힘들고, 막 여기 뒤지게 바빠. 뒤지게 바쁘고, 막 여기요, 저기요, 막 중뇌 CPR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선생님, 내가 오늘은 폴리 끼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자, 폴리 세트 준비는, 일단, 이렇게 할 거야. 못해. 하나하나 막 되게 젠틀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한가할 땐할수 있지. 근데, 한가할 시간이 많지 않고, 그 한가한 시간에 가르쳐 주기에는 응급실에서 배워야 할게 너무 방대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깨너머로 내가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거지. 그게 잘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거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되게 슬픈 일이야. 그지? 언니도 응급실 딱 진짜 내가 편하게 적응한 게딱 1년 6개월 걸렸거든? 신규가 버티기 힘든 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늘은 응급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언니가 얘기를 해봤고, 너네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던 장점, 단점도 있었을 거고,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한 장점과 단점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너네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래. 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해줄까지.